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나 하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리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주 설교를 기억하시기가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짧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가 있고 주관적 증거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관적 증거는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객관적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쉽지 않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를 갔더니 처음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교재가 이렇게 있어요. 청년들 교재가. 그첫 페이지 1과를 딱 피면 1과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혹시 기독교 동아리를 옛날에 들어가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실 텐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욱 형제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뭐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다녔는데 참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요 사실은 중학교 때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객관적 사실인 성경으로부터 그 근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누누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도 못 알아듣겠죠? 자, 그럼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을 부모님이 나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첫날밤 보내시는데 같이 계셨어요? 아니면 태어나는 그 산부인과 병원에 여러분 병원 의사에 손잡고 같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증거가 있죠. 객관적 증거는 뭐예요? 네? 아인버너 멜데함트에 갔더니 부모랑 자식 간의 관계래. 이게 객관적 증거예요. 주관적 증거는 뭐예요? 엄마가 잔소리해. 별거 안 했는데 엄마가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잔소리만 해. 내가 조금 잘못하면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막 아침에 나갈 때도 인사도 안 받고 나가버리시고 퇴근하셔도 나 얼굴도 안 쳐다보셔. 네. 아, 이 사람들 자식이 맞나 보다. 그래요? 자, 이게 주관적 증거예요. 주관적 증거. 주관적 증거도 중요하고 객관적 증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특별한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20살이 됐어.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거나 학교를 들어갈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호적등본이나 뭐 요즘 뭐라 그러죠?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걸 떼봤더니 입양했다고 써 있어요. 네? 써 있어. 그러면 주관적 증거가 맞는 겁니까? 객관적 증거가 맞는 겁니까? 예? 에이, 이거 이 사람도 틀렸어. 배암터가 뭘 알아? 네? 우리 엄마가 더잘 알지? 배암터가 뭘 알아? 배암터가 뭐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 있었어? 그래요? 아니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부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우린 사람이라 그쪽에 더 마음이 끌려요. 끌린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누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로라. 공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 앞에 문장을 공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 실체도 분명치 않고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물론 역사책에서 배우긴 하지만 국가가 공증하는 것도 믿잖아요. 관공서 가서 나오는 그 서류를 믿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정부를 믿는 거예요. 정부의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권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증거를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객관적 증거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뭐예요? 네. 객관적으로 공증하셨다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공증하셨다고. 네. 지금 법정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단히 특이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는 이 법정적 용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증명을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아담과 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14절 보십시다. 14절의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는 분도 있고 독일어 성경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또 다른 언어의 성경을 또 참고로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한 모형이라는 말은 되게 다 가나다요. 이거는 독일어에서는 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네요. 빌트, 그림, 그림이라고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는 모형이란 말 썼지만 모형은 뭐죠? 이렇게 형태죠. 근데 이 독일에서는 이거를 그림이라고 썼네요. 그런데 원래 원어는 티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티포스. 이건 또 영어로는 타입이라는 단어예요. 타입. 타입. 영어에서는 타입을 써요. 와, 어렵다. 그죠? 독일어는 빌트, 한국말은 모형, 영어는 타입. 원래 원어도 타입과 같은 그런 거예요. 타입이 뭐죠? 우리가 무슨 연구소 같은 데서 뭔가를 이제 실험을 하면 제 1번 결과물, 2번 결과물, 3번 결과물 할 때 1번 결과물에다가 뭐라는 단어, 어떤 단어를 써요? 타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어떤 우리가 무언가 나왔을 때에 그것들에 대한 예시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를 통해 이것 하나로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모형이라는 단어가 그리 나쁜 번역이 아니에요. 번역이 참 잘된 편에 속합니다. 독일어의 빌트는 오히려 조금 모르겠어요. 독일어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이게 편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외국인이 볼 때는 이 빌트라는 단어는 조금 아쉬워요. 자, 어쨌든 그림이나 형상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모델 뭐 이런 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요? 아담은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한 분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모델이 되죠? 네,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수사법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시작.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대말이 나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통해서 죄가 해결됐죠. 그럼 여기 공통점으로 우리 국어적인 말로만 얘기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두 개가 있어요. 어우, 왕노릇. 왕노릇은 결과물이니까 그거는 잠시 내려두고, 과정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성경 보실 때 전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분을 통하여. 네. 요게 공통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요게 우리에겐 되게 익숙치 않은 표현인데, 요거를 신학적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원리예요. 이 원리는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니까. 이건 마치 인과론처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면, 사람들은 모임을 갖게 되면 우리 본능적으로 뭘 뽑아요? 대표를 뽑아요. 그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에서 항상 대표가 있어요. 누구? 엄마.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는 하나님의 가정은 아버지가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과 성경을 읽어서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갖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자라지 못해봤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안도 목회자가 많아요. 제가 일곱 번째 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잖아요. 코미디언들이 텔레비전에서 막 떠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다고 그래요, 보통? 조용하고 말 한마디 안 하면 되죠. 목사님들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막 가르쳐놓고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첫 번째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주일날 오후에 권투시합 보시는 게 그분의 호비였어요. 사모님인 우리 할머니가 늘 내가 저 양반 때문에 미치겠다고, 뭐가 사람 두들겨 패고 피 흘리는 게 이렇게 좋냐,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러셨었어요, 예전에. 뭐 지금 살아계신 두분다 100세가 넘으셨을 텐데, 제가 어릴 때 그거를 보고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를 하고 살아가니까, 오후에 와서 그 식기 직접 쥐어박진 못하니까 권투샷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감정의 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감정을 쏟아놨으면 그 사람도 어떤 방식으로든 감정의 출구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원리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 원리가 뭐라고? 대표성의 원리라고요. 대표성의 원리. 국가에는 왕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모든 국민에게 퍼뜨리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도록 하시고, 또 목사를 통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지게 하시고, 집에서 가장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집안의 대표자만 족보에 이름을 쓰죠. 그죠? 누가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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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안 나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이렇게 나죠. 대표만 두는 거예요. 대표만. 이 대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싸움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떼에 가서 야곱이라는 아들이 대표성을 가질 것 같으니까
다른 아들들이, 아, 죄송합니다. 또 야곱하고 요셉을 자꾸 지금 제가, 또 요셉한테 또 한번 요거도 먹을 뻔했네. 요셉에게 대표성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제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는 요셉을 대표자로 삼았으나,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셨어요? 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누구? 유다에게 부여하셨죠. 그쵸? 대표성의 원리를. 그리고 유다의 가계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형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대표성을 따라 이 죄가 해결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생각하기 쉽죠. 아니, 2000년 전에 젊은 사람 하나가 30대 초반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성령이 어떻고 뭐 성령의 힘이 부리고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안 느껴지는 걸요. 예. 주관적 증거에 기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잠깐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해요.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 증거로 우리에게 자리잡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죽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에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순종을 택하면 구원, 불순종을 택하면 저주. 그리심승과 에발산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쪽 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거고 이쪽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모세는 다분히 이분법적인 설명을 했어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 2세기경에 발생한 철학적 방식이에요.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방식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순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주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너 당장 나가. 너 오늘부터 너 내 자식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란 얘기예요? 엄마의 말을 문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나가. 나가란 얘기구나.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어요?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제발. 엄마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니? 이게 담겨 있잖아요, 그 문장에. 모세가 사용한 방법, 요 방법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불순종하겠느냐? 이제 선택해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순종을 선택하면 축복. 불순종을 선택하면 저주인데. 나는 순종으로 갈 거야. 니네 어떻게 할래? 여호수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가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났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만, 우리만, 성도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라고 해서 전체 가운데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이 모세의 설명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설명을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33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까지 가는 거예요. 34절이라서 제가 이렇게 가로로 붙인 거예요. 이 얘기는 은혜롭게 여러분들 보실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우 좋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은 뭐냐면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적 용어. 여기 사용한 의롭다 하셨다라는 말이 칭의라는 단어예요. 칭의. 칭의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한테 의롭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불의한 사람한테 의롭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무죄선언이에요. 무죄선언. 무죄선언. 우리는 무죄선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죄를 짓는 자들이고 내일도 죄를 짓는 자예요. 어떤 죄? 어떤 죄예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죄. 옆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죄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는 게 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아,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청년 시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 못 알아들었어요. 이 문장 중에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요? 없죠. 근데 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행해야 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내 본성과 어긋난 게 뭔데요? 내 본능과 어긋난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건 인간이 가진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편에.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떡해요? 그 어떻게라는 말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어떻게라는 말은 목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풀어나갈 내용이에요. 왜요? 사람마다 본인이 머문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머문 자리에, 본인이 서 있는 자리에 합당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내가 못 본 척 할 뿐이에요. 내가 거절할 뿐이에요. 그래서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니 죄송해요. 제가 15절 읽었는데 17절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자,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노릇이라고 하는 건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요 앞에 사망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A는 B고 B는 C면 C는 A죠. 내가 결정하는 것,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면 왕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예? 나에서 나. 나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것을 사망이, 죄가 왕노릇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그 이 표현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보호하심을 받고 그의
돌보심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를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맞습니다. 그런 말 맞지만 실제로 이 말을 사용했던 첫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노로 사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쓴 거예요.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이게 오염이에요. 오염. 오염이라는 건데 죄가 오염됐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이 오염됐다는 말이에요. 오염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2, 3일 만에 죽는 아기들 있죠. 그렇죠? 2, 3일 만에 죽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제가 지금 질문이 되게 황당한 것 같지만 이거 중세 천년 동안 해결 못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이걸 유아 림부스라고 해서 유아 때 죽은 아이들은 그들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당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유아 림부스. 베이비스 림부스. 림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림보라고 그래요. 림보. 림보라고 하는데 이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교리를 거절합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바로 죽어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과 죄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가면 그게 죄고 우리가 잘하면 그게 선행인 것처럼 이해가 되죠.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와도 죄를 짓는 거고 교회를 안 와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교회 나오기 싫었거든. 이미 마음에 죄를 지었거든요. 이미. 오늘은 왜 비가 오지요? 하필이면 주일날? 어제까지 날씨 좋더니? 아휴, 이런 날. 심지어 교회 오기셔서 왔는데 목사님이 마스크 쓰고 있어. 아휴, 똥 밟았다.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자꾸 말씀 잠고 엉뚱한 걸 읽어. 저 양반이 지금 많이 아프구나. 에이,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볼걸. 에이, 괜히 왔어. 왜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의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렇게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누굴 통하여?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요. 그리고 거기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라고요. 불의한 자인데 이름을 의인이라고 받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종욱입니다. 제 이름이 뜻이 뭐냐면 금처럼 빛나는 종이에요. 세상을 울리는 종이에요. 아, 나는 진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내가 세상을 한번 크게 한번 빛이 나게 울릴 수 있을 줄 알았어. 평생 살면서. 근데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내가 무슨 세상을 울려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걸 나누는 것으로 충분한 거지. 이름 뜻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칭의가 그래요. 의인이 그래요. 성도라는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성도는 곧 의인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요.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다고.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띄워줄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뭐 한국말인데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령한 사람 아니라고. 근데 신령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신령한 사람으로 불리는 거예요.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라고. 죄에 속한 자라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공증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에 족보들이 좀 나오죠? 족보들이 나오죠? 이걸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성경은 족보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톨레도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고 창세기에 가면은 아담이 몇 살에 셋을 낳고 몇 살에 뭐예요? 죽었더라. 셋은 몇 살에 에노스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에노스는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구약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예요. 죽은 사람들의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라서? 아담의 족보라서. 죽음의 족보예요. 근데 신약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에도 긴 족보가 나와요. 거기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 세계는 월드가 아니라 족보라. 누구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고 그 족보에는 뭐가 안 나와요? 죽는 게 안 나와요. 생명의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 구약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이고 신약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왜요? 구약이 죽음이고 죽음을 선언하고 신약이 생명을 선언해서 아니요. 아담의 족보이기 때문에 죽음의 족보고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에 생명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족보에 속한 자들이나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생명의 족보를 허락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주는 증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위내한도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해놓으신 수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수. 그 수의 총합이에요. 시대도 관통하고요. 역사도 관통하고 인종과 언어도 관통해요. 그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해요. 유니버설 철치. 우주적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이테 고린티안스 카피텔 핀프 페어즈 핀프첸 디스 집튼.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아멘. 네. 우리 마지막 문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누가 번역했는지 진짜 멋있게 번역했다. 너무 좋아. 그러라고 이게 쓴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은 뭐 때문에 쓴 거냐면 저 위에 있는 내용 때문이에요. 저 위에. 네?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진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우리 스스로의 요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자녀 삼으셨다고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원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그거를? 그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구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독일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기 있는 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 일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A의 길을 택하든 B의 길을 택하든 그 길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크신 선물이에요. 어떤 걸 택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또 구약적으로 표현한 뭐예요 그게? 넌 내 거, 난 네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내가 없애 올 수 있어요? 내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느끼지 마세요. 네? 이건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이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우리가 함께 머무시기를 주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증받은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도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도 넘어지지 마시고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낌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남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실망치 않도록 채워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라 이제는 그런 것들에 기대지 아니하고 나아가 객관적 사실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민의 한독교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